때부터 시장에 나오시는 이유가 있나요? 돈을 만들기 위해서죠. 가격이 비싸면 15mm를 쓰다가 쌀 때 빡 한 번에 그냥. 얘는 이제 이대로 통숙성 들어가고 절반만. 제가 이런 큰 생선을 쓰는 거 자체가 행복이죠, 행복. 요리사로서. 이순신 장군님 즐겨 드셨다는 군평선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찍 나오셨네요. 네. 지금 이제 전복 경매를 하고 있어요. 12.5kg 중량이 이제 12.5. 이 한 파레트로 경매를 내가 다 받아버리면 훨씬 싸죠. 손잡을 데 없어요. 다 좋잖아. 그래 가져가, 가져가. 2만 원에 부착 가요? 아, 네, 가져갈게요. 제가 전복을 25kg를 샀습니다. 한 짝 더 사면은 더 싸게 준다 그래갖고. 아, 3시 37분인데 사람이 엄청 부쩍부쩍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나와보면 아, 나만 이렇게 일하고 있는 게 아니구나. 더한 사람들이 많아요. 보면 이제 단새우인데 저인망이 있고 통발이 있어요. 네, 통발. 아, 이게 통발? 다르죠. 오, 아까랑 색깔이 얘랑 또 완전히 틀리네. 싸면은 어쩌다가 한 번씩 통발 가져갈 때도 있는데. 통발은 얼마예요? 13개? 12개? 못 사는 거. 저인망만 한 박스 사서 7만 원 나왔네요. 5만 원에서 왔다 갔다 하면 좋은데 날씨가 안 좋아서 비싼 편이에요. 양파, 방어 9kg짜리를 제가 사달라 그랬어요. 저 제일 큰 거. 지금 아, 자연산. 9kg. 9.5kg. 모티. 모티! 저거 내꺼, 이거! 이거! 광어 내꺼! 이부장 이거 내꺼? 이거 내꺼! 9.5! 둘둘이요. 양양. 얘는 원래 최소한 이틀은 숙성을 해놓고 써야 되는데 광어가 없어서 급숙성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급숙성하는 방법도 따로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뼈랑 살이랑 분리가 되고 껍질이 벗겨지잖아요. 네. 그때부터 이제 빨리 이제 진행이 돼요. 통으로 놓는 것보다는.
뜨거운데. 잠깐만요. 얘는 이제 이대로 통숙성 들어가고. 아, 절반은? 네. 아. 절반만. 제가 이런 큰 생선을 쓰는 것 자체가 너무 사실 되게 행복이죠, 행복. 요리사로서. 이제 거꾸로 해가지고 피가 좀 빠지게 가시를 엄청 많이 뽑았어야 되는 생선이라. 청어가요? 네. 이게 그 가시를 일일이 다 뽑기가 힘드니까 살짝 이렇게 이렇게 풀어준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 오르시를 다 하지 않고. 아, 이렇게 뼈에 잔가시가 묻어나오게끔 이렇게 같이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 정도. 이렇게 해도 가시가 이제 세 줄로 나 있거든요, 청어가. 가시가 이렇게 있어요. 요쪽이랑 요쪽 중간에 이제 라인이랑 이 안 빠진 것들을 또 수제로 다 뽑아줘야 돼요. 이 정도는 지금 뽑고 시작한 거라 나중에 조금 편합니다. 정갱이, 새끼돔, 고등어 이런 걸 다 가져오는 날이 있어요. 가시 뽑다가 뭐 반나절 가요. 이게 지금 보시면은 이런 초록색 이런 빛이 나잖아요. 이게 완전 초 A급이에요. 어. 냄새 맡아보면 수박 냄새 나요. 수박 냄새. 수박 냄새. 네. 그죠? 생선에서 어떻게 수박 냄새가 나요? 연어가 싱싱한 거는 진짜 수박 냄새가 나요. 여기도 이제 기름이 이제 떡져 있는 부분이라 여기에 이제 굉장히 좀 비려요. 드시면 요 부위는 여기가. 네, 그래서 실컷 연어 다 좋은 이미지로 했다가 저런 거 하나 딱 씹으면 가게 이미지가 그냥 바로 안 좋아지기 때문에 손질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좀 이렇게 갈라지는 것들은 설탕을 좀. 설탕이요? 네. 얘가 이제 조금 더 쫀쫀하게 만들어주는 게 있어가지고. 놀 때 꼭 뒤로 놔야 돼요. 껍질 쪽으로. 안 그러면은 해동제 들러붙어 갖고 더 깨져요. 아까 깨진 거에 비해서 많이 붙었죠. 뭐 여기다 다시마를 붙이시는 분들도 있고 방법이 다 달라서 여기서부터 이제 질겨집니다. 칼 들어가다 보면은 걸리는 느낌 나요. 저쪽은 꼭 벗겨 주셔야 돼요. 6-7미 전복이거든요. 가격이 비싸면 15mm를 쓰다가 노리고 있는 거예요. 얘가 이제 쌀 때 빡 한 번에 그냥 다 가져와서 이왕이면 큰 게 손님들도 좋아하시니까 조개는 딱 쳤을 때 단단해져야 돼요. 얘가 그래야지 좋은 거죠. 다시마랑 무를 올리는 이유가 뭐예요? 다시마는 전복의 그 비린내하고 간을 좀 배게 하는 거고 무는 부드러워지라고. 지금 하고 계신 메뉴는 뭐예요? 여기 이제 오마카세라 그래가지고 사실 이제 뭐 구성이 정해진 게 없어요. 말 그대로 오마카세예요? 네. 그래갖고 진짜로 뭐 그날 좋은 걸로 해가지고 뭐 대게가 나올 수도 있고 운 좋으면. 이순신 장군님이 즐겨 드셨다는 군평선이. 구이를 저희가 진짜 안 써본 구이가 없을 정도로 다 들여봤는데 진짜 얘가 1위입니다. 1위. 모든 손님들이 다 맛있다고 하는 좀 시그니처 구이 같은 군평선이라 그래갖고 이제 딱돔 새서방 고기 새로운 서방만 준다 그래갖고 그만큼 맛있다. 군평선이 같은 경우는 여수 같은 데 가서 드셔보시는 분들 알겠지만 세 마리에 뭐 3만원 그렇게 팔아요. 포장마차에서 아무것도 안 주고 그것만. 저희는 그거 이제 코스에 껴가지고 인당 한 마리씩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어종이 평상시보다 없어서 안 나왔어요.
기름이 이렇게 올라오죠. 여름 고등어가 안 좋지 않습니다. 증명을 했습니다. 와, 윤기가. 이거 3발. 아니다, 잠깐만. 삼장으로 되고요. 네. 오징어 다리 튀김, 네. 닭 껍질 교자. 오늘은 몇 시까지 일하실 거예요? 11시요. 일반인 생각으로는 소화가 가능한 스케줄이 아니시잖아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일을 이렇게 오래 하는 거에 대한 뭐 그런 거는 어렸을 때부터 이게 이렇게 익숙해져가지고, 제가 중학교 때 그 주유소에서 알바했는데 방학이 되잖아요. 18시간씩 일을 했어요. 그렇게 일을 해가지고 한 달에 뭐 한 두 번 쉬고 그렇게 일하면은 뭐 80몇만 원? 외할머니 외할아버지한테 커가지고, 외할머니도 이제 뭐 어렸을 때 이제 뭐 시장에서 장사하시고, 할아버지가 좀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병간호를 좀 이렇게 할머니가 하셔가지고 할머니한테 이렇게 용돈을 막 이렇게 마음대로 받아 쓰거나 그럴 상황이 안 돼가지고 사실 멀쩡하니까 이제 나가서 이제 일해가지고 벌어갖고 제가 사고 싶은 거 사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이렇게 일할 수 있는 동기부여되는 게 좀 있을까요? 사실 뭐 저희 가족이죠, 가족. 가족의 힘은 정말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빨리 더 잘 돼서 가족들과 이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좀 많아지는 게 목표고요. 우리 가족과 항상 이렇게 잘 사는 게 목표가 아닌 행복한 가정으로 살았으면 좋겠고, 돈은 내가 열심히 해서 벌면 되니까 모두 이제 아프지 말고 건강합시다. 얘는 2주 정도 숙성한 다음에 얼린 거예요. 생선을 냉동시켜서 해동을 하면? 저희는 해동을 해도 갈변 현상이 없어요. 품질의 저하가 없습니다. 원물 상태라고 사실 보셔도 됩니다. 연어인데 2주 좀 넘게 숙성을 한 거예요. 기름이 응축됐는데 갈변은 없죠. 저희만 갖고 있는 기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69g? 이걸 다 넣어줘요? 네, 1인분에. 이야, 기름기. 흑점줄 전갱이랑 제빵어만 리필을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비싼 생선만 요청해도 그 부위만 떨어뜨리고 있어요. 이거 더 판다고 해서 제가 뭐 떼부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육동가리 돔이라는 생선입니다. 포장해놓으신 거예요? 네, 포장만 해놨죠. 얼려놔야 되니까. 꽝꽝 얼었는데요? 사실 얘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얘가 긴 꼬리 뱅에돔 같긴 한데 아마 맞을 거예요. 긴 꼬리 뱅에돔. 그리고 이게 이제 고등어인데 2.2kg짜리 자연산 고등어인데요. 이따 보시면 상태가 되게 좋을 거예요. 일반 고등어랑 다르게 뭔가 좀 다를 겁니다. 이렇게 푹 담그기만 하면 됩니다. 이 생선이 아까 전에 제가 뭔지 모르겠다는 거였는데 아마 이거는 1년 됐어요. 작년 여름에 잡힌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뭔지 모르는 건데 아마 긴꼬리뱅에 돔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맞네요, 긴꼬뱅. 배에서 잡자마자, 혹은 낚시를 잡자마자 이렇게 바로 방열을 완벽하게 해서 오기 때문에 상태가 안 좋을 수가 없고, 또 저희는 다 체납기 하나씩 잡자마자 손질된 거라서 극상의 선도를 자랑한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딱 봐도 좀 오랜 세월 고생한 느낌이 보이죠. 한 1년 된 것 같아요. 하지만 눈은 여전히 살아있죠. 누가 봐도 냉동처럼 생기진 않았습니다. 사장님, 근데 생선을 냉동시켜서 해동을 하면 해동하는 과정에서 네. 물 나오고 색깔 변하고 이래서 저희는 해동을 해도 갈변 현상이 없어요. 품질의 저하가 없습니다. 잘라볼게. 냉동한 지 1년 된 거니까 오해는 하지 마세요. 1년 숙성한 거 이런 거 아닙니다. 숙성을 한 다음에 네. 냉동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얘는 2주 정도 숙성한 다음에 얼린 거예요. 보시면 얘가 아직 다 해동이 안 됐어. 여기가 녹은데
아직 해동 안 된대. 그래서 여기 가운데 약간 하얗죠. 이쪽은 다시 돌아왔죠. 투명하게. 상태가 안 좋으면 투명하게 돌아오는 게 아니라 저기 하얗게 변하거든요. 얘도 이따 색깔이 돌아올 겁니다. 이따가 이제 해동 된다면 한번 볼게요. 같이. 보시면 얼어도 이렇게 수분은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일정량의 수분은 안 나오는 게 이상한 거거든요. 그러면 사기꾼이죠, 제가 그때는. 자, 다음은 저희 육동가리를 좀 잘라 볼 겁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작은 사이즈는 일단 취급을 하지 않거든요. 사이즈가 큰 육동가리입니다. 얼마 전에 갖고 온 건 제가 국내 최대요. 2.74짜리도 하나 갖고 왔었는데 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이 정도면 1kg 넘지 않을까? 생긴 게 좀 이래갖고 굉장히 비늘 치기가 좀 곤란한 애들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런 생선들은 예. 어떤 메뉴에 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온라인으로 팝니다. 혹은 예약받아서 뭐 육동가리돔을 먹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제가 이제 준비를 따로 하는 거죠. 얼마나 냉동이 돼 있던 애인가요? 얘도 한 두 달? 손질을 좀 해놨고요. 이게 사실 생선이 얘는 살이 없어요, 별로. 여기 아직 살짝 덜 녹은 애들입니다. 아까 전에 육동가리랑 긴꼬리뱅에돔이 이제 어느 정도 해동이 됐을 것 같아요. 냉장고에서 천천히 해동을 했거든요. 이게 육동가리돔인데 근데 완벽하게 해동이 된 건 아닌데 색이 다 돌아왔죠. 아직 약간 여기는 안 녹았어요. 그러네. 이 꼬리 쪽은 좀 녹았고 얘도 한번 따보면 어차피 또 저희 꼬리는 버리니까 색상은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색이 다 돌아왔죠. 뭐 아까는 이렇게 가운데는 흰색이었고 네. 아래는 이제 원래 생선 색이었는데 원래 이제 냉동했다 하면 이렇게 투명한 색인 경우가 잘 없어요. 그러니까 뷔페에서 냉동 횟감들 보시면 다 하얗잖아요. 잘라서 한번 보면 식감, 질감도 유지가 되고 있지만 색깔도 네, 잘 유지가 돼 있죠. 네. 얘가 육동가리돔, 뱅에돔인데 질감을 느낄 수 있는 게 퍼석하다 쫄깃하다가 사실 이렇게 보면 알잖아요, 대충. 쫄깃쫄깃하네요. 네, 원물 상태라고 사실 보셔도 됩니다. 이제 고등어가 어느 정도 해동이 돼서 보여드리려고요. 원래 고등어가 네. 좀 이렇게 색깔 잘 변하고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비린맛 때문에 네. 관리가 힘든 생선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특히나 고등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얼렸다가 해동을 하면 살이 하얗게 변하고 중간에 혈압육 붉은 부분은 까맣게 변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유통되고 있는 상품들을 사실 보면 다 색이 변해져 있거든요. 근데 그에 반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색상이 원래 색깔대로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 자연산이다 보니까 원래 이렇게 붉은색을 처음부터 띄고 있는 거고 그리고 선상 방열, 배 위에서 방열이 된 애기 때문에 생고등어 회로 드실 수 있는 겁니다. 얘는 지금 심해사바가 아니거든요. 색도 색이지만 두께가 일단 고등어 자체가 일단 너무 좀 좋은 고등어 같고 그죠? 흔히 이 동네에서 사용하는 그 비속어 같은 게 있어요. 은어? 긴빠이라고 이제 일본 말로 물건을 원래 먼저 이제 몰래 빼온다라는 얘긴데 아. 네, 긴빠이 한다 해서 좋은 물건만 먼저 뒤로 뺀다 이런 얘긴데 이렇게 뒤로 먼저 빼는 아. 네, 그런 물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색도 되게 좋잖아요. 요 가운데는 혈압육이다 보니까 좀 색깔이 진하죠. 더 특이하게 원래 해동을 하면은 네. 물기가 막 나와 막 사실 잘잘잘 막 흘러야 되는데 아, 냉장 숙성 중에도 물은 계속 나오기 때문에 물은 나오는데 저희는 물이 거의 안 나와요. 지금도 얘를 뱃살을 감싼 지 좀 됐지만 이 정도면은 냉장 고등어에서 나오는 것보다 사실 물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여기도 지금 자른 부분이 이쪽에서 나오는 거지 네, 딴 데는 지금 물이 안 나옵니다. 고등어 색상 그대로 잘 해동이 됐죠. 원래 이게 이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등어 아시는 분들은 알아요. 보시면 고등어 색깔이 이건 누가 봐도 냉동한 색깔이 아니거든요. 이건 누가 봐도 생고등어 색입니다. 그러게요. 네. 우리나라에서 냉동회를 판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좋은 횟감 많은데 굳이 왜 냉동회를 먹겠어요. 일본 같은 경우엔 지금 슈퍼 프로즌 피쉬라고 해갖고 이제 고급 기술을 사용해서 냉장 횟감의 식감을 최대한 살린 생선들에 대해서 얘네들이 미국 막 오마카세나 이런 데다가 막 수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쟤네들이 하는데 왜 우리나라는 해상 강국인데 저런 게 없을까? 나도 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만들게 됐고, 단골 손님들, 진짜 단골 손님들한테 먼저 테스트를 하면서 이거 어때요? 일반 냉동고에서 얼렸다가 녹인 거예요. 제가 마이너스 15도짜리 진짜 안 좋은 냉동고에서부터 테스트를 해서 그분들이 이제 블라인드를 제가 통과하고 이게 결과물입니다. 굉장히 찰집니다. 그러네요. 원래 이게 좀 잘못된 생선이면은 푸석푸석해지고 이렇게 부셔져야 되는데. 살아있죠? 감사하게 작년에 제가 중기청 경기청에서 표창을 받았습니다. 표창. 네, 이 빙결회 갖고 표창을 받았고 그 네이버 스토어에서 온라인 그 무서운 온라인 스토어에서도 좋은 리뷰를 받고 있다. 아 이거 연어인데 2주 좀 넘게 숙성을 한 거예요. 옆면 색깔이 네 이게 일단은 지금 너무 오래돼 갖고 약간 네. 겉에가 굳어 있는데 잘라서 보면 이건 또 건식 숙성이랑은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건식 숙성은 전체적으로 좀 건조된 느낌의 그런 형태를 띠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래 숙성을 해서 혈압류까지 완전히 이렇게 보여줘도 색깔이 보시면 갓 작업한 그 연어의 색깔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 이 안쪽은 완전히 그 습식 상태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건식에서 오는 특유의 그런 식감이 있는 게 아니라 식감은 똑같은데 향은 굉장히 진하면서도 혈압류에 이제 갈변이 없죠. 원래 이렇게 좀 2주 이상 지나면 여기가 약간 새까맣게 변해야 되거든요. 딱 봐도 이거는 누가 봐도 수산물 하시는 분들은 아 2주는 됐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거짓말은 할 수는 없습니다. 보시면 기름이 응축됐는데 갈변은 없죠. 저희만 갖고 있는 기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시면 완전히 여기는 바깥쪽은 기름으로 떡져 있잖아요. 완전히 굳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죠. 작업을 잘못하면 이렇게 가는 겁니다. 얘는 버려야 돼요. 냄새는 많이 나진 않는데 이거는 좀 쓰기가 어려워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같은 날 작업된 건데 사실 얘는 제가 좀 관리를 잘못했어요. 똑같은 전처리를 했지만 얘는 좀 제대로도 관리를 했고 얘는 아까 전에 계속 쓰네요. 지금 오늘 촬영하는 동안 쭉 쓰는데 얘는 제가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남겨놨어요. 얘가 오히려 색상은 좀 좋아 보이는 근데 좀 밝아 보여요. 네. 썰어볼게요. 사실 이 안쪽은 괜찮아요 얘도. 그러네요. 막 방금 기름기가 막. 이 안쪽은 지금 완전 말짱한데 요 네네. 표면 있잖아요. 네네. 이렇게 다 흐트러지는 거거든요. 아... 네,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죠? 아... 바로 그냥 갈라져 버리네요. 네, 얘는 못 쓰는 거고 잠 손 한번 닦고요. 이걸 한번 까볼게요. 까면 표면이 지금 까끌까끌해요. 아까랑 다르게. 자, 이쪽은 괜찮아요 얘도. 근데 얘는 이제 먹으려면 여기를 다 뜯어내야 되는 거죠. 여유있게. 왜냐면 여기까지만 돼도 이미 이 정도 1cm 정도까지는 맛이 들어요. 이 안 좋은 맛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만큼을 다 잘라야지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중요한 거는 관리 잘못하면 전처리를 해도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실제 정말 2주일 된 게 맞다라는 거를 증명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 말로만 2주일 됐다고 그러고 실제로는 한 3일 된 거 아니야? 4일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드셔보실래요? 저는 먹기 싫은데. 한 점 주세요. 한 점만 드려볼게요. 아까 점심에 드신 거랑 맛이 조금 다를 수도 있고 똑같을 수도 있는데 드셔보시죠. 아 다르죠 맛이? 맛이 없다. 그죠? 훨씬 맛있는 분인데 뱃살이라서 아까랑 차이가 심하게 나. 그죠? 그러니까 얘는 보여드리려고 놓은 거라서 얘는 버려야 돼요. 기름기가 좀 장난 아니에요. 열흘 된 제빵입니다. 아 열흘 되네요 얘는. 네. 하지만 갈변은 없죠. 사장님은 껍질을 끝까지 네. 남겨놓고 딱 메뉴 나가기 전에 제거를 하시나요? 껍질을 까서 관리를 하려면 이쪽 반대쪽도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껍질이 남아있으면 한쪽은 좀 안 해도 되니까 조금 덜 힘들다.
요거 흑점줄 전갱이. 심하지 보시면 딱 보면 티가 좀 나죠. 이렇게 까먹까먹해진 데도 있잖아요. 단면 좀 보여드리려고 까볼게요. 이야, 기름기십니다. 근데 이게 또 약간 살이 갈색으로 변해도 여기도 또 여기 나름대로의 맛이 있어요. 아, 그래요? 국민 생선 광어입니다, 광어. 마른 데는 버려야 돼요. 좋아도 아까워도 아까워하지 말고 버려야 합니다. 뭉통뭉통 끝자락을 아예 그냥 다 버려버리시네요. 어쩔 수 없어요. 숙성의 숙명이랄까? 네, 오래됐지만 숭어는 고급 생선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씩만 나갑니다. 맛배기로. 익은 듯 안 익은 듯 굴절임. 저희 집의 시그니처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익은 건데 왜 안 익었지? 막 이런 느낌? 시오우니입니다. 시오우니. 소금에 절인 우니. 이거는 값은 비싼데 우리나라에서 좀 호불호가 있어서 요까지만 쓰고 그냥 일반 우니로 이제 다시 바뀔 겁니다. 연어알까지 나가고 아르헨티나 홍새우 자연산인데 이제 횟감. 횟감이 아닌 애들도 있어요. 얘네 횟감으로 유통되는 애입니다. 배에서 바로 올려갖고 얘네들은 이제 소화할 시간이 없어갖고 좀 내장 이런 게 많아요. 저희가 만든 소스거든요. 새우등 나왔습니다. 네, 프라임등 나왔습니다. 본바용인데요. 269g? 원래 250g인데 잘못 썰었어요. 좀 잘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드립니다.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고 그래야 또 손님들도 재미가 있고. 이걸 다 넣어줘요? 아, 네, 1인분에. 그래도 엄청 많은데요? 얼마에 파시는 거예요? 19,000원인데 후회 중입니다. 가격 올리려고. 얘는 올릴 거예요. 대신에 좀 더 좋은 부위로 바꾸고 가격 올릴 겁니다. 이거를 막 다지진 않아요. 아마 달진 않아요. 달면 너무 식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또 달걀을 백달걀을 써요. 왜냐면 흰달걀이 색이 예쁩니다. 팔을 올려주고 김을 올려주면 완성이 되고요. 김은 한 번까지는 리필이 됩니다. 혹시나 몰라서 배달은 좀 더 드리고 있어요. 저울마다 오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저는 분명 250g 넘게 0점 맞춰서 갔는데 집에서 240g이 나오면 저는 거짓말쟁이가 된 거죠. 이 메뉴는 뭐예요? 아, 이건 무한리필 오코노미입니다. 그래서 아직 메뉴로 세팅 중이라서 지금 회만 제공을 하고 있지만 메뉴 세팅이 완료가 되면 게장, 새우장. 저희 집의 인기 메뉴인 미니치킨입니다. 나왔습니다. 저것도 무한리필이 포함되는 거예요? 아, 포함을 시키려고요. 하지만 드실수록 손해라는 건 잊지 마세요. 지금 리필이 흑점줄 전갱이랑 제빵어만 리필을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리필을 해드릴 겁니다. 가격이 좀 나가는 생선으로 알고 있는데. 아, 그쵸. 좀 많이 비싸죠. 이렇게 좀 비싼 생선만 요청해도 그 부위만 계속 썰어주시는 거예요? 그 부위만 일단 썰어드리고 있어요. 사실 뭐 이거 더 판다고 해서 제가 뭐 떼부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 얘는 그럼 지금 얘는 제빵어입니다. 제빵어? 네. 제빵어 흑점줄 전갱이만 한 10번 계속 달라고 하면 어떡해요? 계속 드리고 있는데 맛있어도 많이 먹을 수 있는 생선은 아니에요. 이게 참치랑 비슷해갖고 기름기가 많고 너무 기름지고 막 끈적끈적한 그 등푸른 생선 특유의 맛이 있기 때문에 많이 드실 수 없는 건데 제가 이거를 그냥 숙성하지 않고 했으면 설공설공하고 맛이 없어서 이렇게 많이 안 드실 텐데 아니 내가 너무 맛있게 숙성을 해서 손님이 계속 드신다면 제가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무한리필을 하고 있잖아요. 회만 드시다 보면 물리잖아요. 물릴 때쯤 스테이크로 한번 기분 전환하시고 다시 숙성에 도전하실 수 있도록 호주산 와규 중에서 마블링 좀 좋은 애들, 가격이 싸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 손님들이 드시기에 우리 스위센의 품격은 충분히 좀 전달해 드릴 수 있다. 저희가 라면을 만드는데 좀 다른 점이 있다면 국물을 짜게 하는 게 아니라 면을 차라리 짭짤하게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국물을 짜게 해서 면에 스며들게 할 경우에 국물이 너무 짜야지만 이 면이 스며들게 되고 그럼 나중에 국물이 너무 짜지거든요. 근데 이제 면을 짭짤하게 한 상태에서 국물을 넣으면 면은 짭짤한데 국물은 그렇게 짭짤하지 않아서 충분히 국물까지 먹어도 이게 먹을 때 너무 짠 느낌 없이 좀 기분 좋게 드실 수가 있어서 저희는 좀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어요. 이 나무는 히노키입니다. 히노키. 이렇게 해서 일부러 태워요. 그럼 이게 어쨌든 고급 나무기 때문에 몸에 나쁜 것도 아니고 현백향이 같이 올라와서 저는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네네. 혹시 앞으로의 목표 있으실까요? 사실 제가 이 빙결회를 개발하게 된 게 수출을 한번 미국에 해보고 싶다. 왜냐하면 미국은 FDA 권고 때문에 지금 대부분의 지역이 계속 특히 뉴욕주를 비롯해서 많은 주들이 점점 48시간에서 72시간 이상 냉동한 냉동회만 사용할 수 있게 법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직접 수출할 수 있겠다면 정말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직접 서부 캘리포니아 쪽으로 넘어가서 법인을 세우고 유통 경로와 또 저희 기술을 뽐낼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보면 되게 택도 없는 큰 꿈이거든요. 지금도 제가 FDA 승인난 공장이랑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서 한번 뛰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터의 산심이 일단 신신경을 자극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가게 시그니처예요. 그거는 뭔가요? 모찌리도우라고 쫀득쫀득한 치즈 두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엄청 찰지네요. 이름 엄청 나죠. 색감이 맞아야 입맛도 올라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장님 이 메뉴는 뭐예요? 야채 충권이라고 서비스로 드리는 건데 이걸 어떻게 판매를 해요? 언제나 여기 더 먹어도 돼. 저희가 준비하는 양이 하루에 정해져 있어요. 항상 똑같은 품질을 유지하려고 급할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애들 불러서 같이 먹거나 포장해주거나 다음날 안 팔려고 조금 욕심을 버리면 제가 당당해질 수 있잖아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석계역에서 이자카야를 운영하고 있는 윤정미라고 합니다. 부끄럽네요. 많이 어색해 보이네요. 네. 제 낯을 엄청 가려요. 오픈 준비 열심히 해야죠. 어디 가세요? 생선점. 생 잡아야죠. 오늘 장사해야 되면. 이거 오징어 뜰 텐데 원래는 깊은 거 떴거든요. 잠시만요. 저 원래 되게 잘 잡는데 얘네 낯가리나 봐요. 얘네도 저 닮아가지고. 오오오 원래 안 이랬거든요. 저 술이 안 깼나? 근데 잠시만요. 원래 되게 잘 뜨는데 긴장했나 봐요. 막내 때는 막 광어 1kg짜리 30마리씩 뜨고 막 그랬어요. 이쪽 아, 전복도 빼야 된다. 얘는 완도산 전복이에요. 갑시다. 생선은 여기서 잡나요? 네. 원래는 여기에다가 오로지 다이를 만들려고 했어요. 근데 공간이 너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기서 잡습니다. 가게는 몇 평인가요? 14평이요. 14평이요? 네. 딱 5천만 원 가지고 창업을 했거든요. 보증금, 인테리어 비용 토탈 딱 5천 들었어요. 창업할 때 나이가 30이었거든요. 결혼도 30에 했고. 엎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돈을 진짜 처절하게 아끼려고 했죠. 일단은 전복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완도산 전복이에요. 기다려. 사람
사람으로 생각하면 발바닥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거예요 아마. 하나하나 다 닦아줘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기본이죠. 여기로 막 다 기어다니고 이러니까요 내가. 발바닥을 닦아야죠. 나는 발바닥 닦았고 이제 전신 샤워 중입니다. 얘네한테 여기가 목욕탕이네요. 네 맞아요. 근데 좀 미안하죠. 민물에서 목욕시켜서. 원래 염도가 맞아야 되는데. 지금 다 된 거예요. 얘 너무 얘 조심해야 돼요. 얘 예전에 얘가 이제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여기 꼬리를 팍 쳤거든요. 당일날은 별로 안 아팠는데 다음날 이렇게 붙더라고요. 조심해야 됩니다. 괜찮아요. 막 이거 되게 남편이 보면 시끄러울 텐데. 저 되게 귀엽고 사랑스럽게 봐주거든요. 이렇게 있는 거 보면은 깜짝 놀랄 텐데. 왜냐면 거기선 여자를 살고 있어서. 아직 방어 잡을 때 남편 못 오게 해요. 몽둥이로. 척추를 안 끊으면 계속 발악을 해갖고. 요리는 왜 시작하신 거예요? 엄마가 요리를 진짜 못하세요. 상처받을걸요, 근데? 본인은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요리를 진짜 못해서 어릴 때부터 뭘 만들어 먹고 하는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아, 어머니께서 요리를 못하셔서 직접 요리를 하신 거예요? 네, 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김치를 담궈봤어요. 어린 친구가 해서 맛있다고 해서 쓸 수도 있는데 엄청 뿌듯하더라고요, 그게. 제일 컸던 거는 자영업을 되게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솔직히 말해서 우리 모두가 엄청 부잣집에서 태어난 거 아니면 솔직히 집한테 사기가 엄청 힘들잖아요. 제가 그 남편이랑 연애를 8년하고 결혼을 했는데 집안에서 도움 하나도 받지 말고 우리끼리 시작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그때 400 가까이 받았었고 남편이 사회초년생이었고 아무래도 남자들이 늦게 시작하잖아요. 사회생활을 시작하시니까 월급이 600인 거예요? 한 20년 모아야지 12억인 거잖아요. 한 번도 안 쓰고. 안 되겠다. 내가 뭐라도 해볼게. 오빠는 계속 회사 다녀라. 그런 얘기를 했었죠. 갑자기 6개월 만에 빵 뜬 거예요. 코로나 때여가지고 영업시간 3시간밖에 안 했거든요. 6시 오픈인데 5시 반에 줄 서 있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때는 순수익을 얼마나 가져가셨어요? 8,900씩 가져갔었죠. 그래서 2호점을 해야겠다. 그래서 지하가 그때 당시 공식이었어요. 제가 강박 완벽주의여서 제 손에서 다 음식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지하? 좋지? 이러고서 왜냐면 제가 바로 내려가 볼 수 있잖아요. 이게 신경을 죽여가지고 사람도 죽으면 사후강직이라는 게 오잖아요. 네? 사후강직? 예전에는 냉장 시설도 없고 교통편도 안 좋았잖아요. 맛을 살리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했겠죠. 예전 사람들이 이걸 하는데 유통기한이 굉장히 길어졌대요. 선도가. 근데 왜 일식을 선택하셨어요? 일단 바다에서 넣는 거 다 좋아했어요. 미역부터 시작해서 톳, 해초부터 다 먹거든요. 회도 어릴 때부터 먹었어요. 그게 제일 큰 이유였고 두 번째로는 여자가 없대요. 그래서 여자가 못한다고? 왜? 이랬는데 막 찾아봤죠. 찾아봤는데 예전에는 손이 뜨거워서 남자들보다 회 만지기 적합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막 하더라고요. 제가 바다에서 나오는 거 다 좋아한다 했잖아요. 회! 일식? 여자? 안 돼? 그럼 나 할래! 이렇게 된 거죠. 해볼래 이러고. 저한테는 약간 이게 문턱 넘어가는 느낌이었어요. 다 깨버리고 싶었어요, 그거를. 그리고 약간 이게 제가 가질 수 있는 매력이라고 생각했어요. 장점이라고 생각을 했고 성별이 여자여서 되게 빨리 기억될 수도 있잖아요. 제가 실수만 안 하고 제가 양심적으로 잘 떳떳하게 한다 그러면 이거 장점을 살려야겠다 이 생각을 했죠. 일식계통이나 이런 게 회 뜨고 이런 걸 배우기가 되게 쉽지 않다고 그러던데. 그래서 자격증을 땄죠. 나 이만큼 열정 있으니까 좀 기회라도 달라. 기능 자격증. 자격증이 4개나 있으시던데. 맞아요. 초밥
갈비집에서 일을 시작했거든요. 대가리만 계속 따는 거 알려주고 저는 사시미를 너무 배우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진짜 잘 다녔던 이자카야가 1년 동안 맨날 사람 구한대요. 잘 컸거든요. 200평 정도 했어요. 1층이랑 2층 하는 데였는데 배울 게 많을 것 같더라고요. 메뉴만 봐도. 그래서 어? 나 여기다! 이러고 면접 보러 갔죠. 홀 실장님이 나오는 거예요. 당연히 홀이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나 주방이라고. 주방 실장님 만나서 면접 봤죠. 자기 여자랑 일을 안 해봤대요. 저한테 별로 기대를 안 하셨을 거예요 아마. 안 그렇다는 거 보여줘야지. 무슨 일을 배우든 약간 6개월 정도는 해야 냄새라도 맡았다. 진짜 아무리 힘들어도 다 그 정도는 해야 된다고 보고 그래서 버텼죠. 제가 그때 근무 시간이 오후 3시에서 새벽 3시 마감조였거든요. 1시가 오픈조였는데 1시부터 나갔죠. 2시간을 출근하신 거예요? 네. 실장님은 얘기를 하고 부탁을 했고 내가 그 시간에 가서 잡는 거 보는 거 괜찮겠냐. 야, 네 와라. 그래서 약간 딸랑딸랑 했죠. 오늘 생선 몇 마리 떠올까요? 막 이러고 가고 몇 마리 건져오고 넵! 이러고 얘보다 엄청 컸어요. 그때 썼던 그게. 들고 갈 때는 신나게 이러고 들고 가요. 다시 이제 주방을 가져올 땐 끌고 왔죠 이러고. 거기가 사람들이 진짜 일을 빨리 그만뒀어요. 너무 빨리 그만두니까 일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 운이 되게 좋았어요.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어떡해요? 광고 잡아볼래? 처음에 되게 엉망만들고 혼날까봐 조마조마했는데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운 좋게도 1번 유학파 실장님이 계셨고 횟집에서 몇십 년 하신 부장님 계셨고 그리고 호텔 출신 셰프님이 계셔가지고 운 좋게 다양하게 경험했죠. 그래서 똥꼬 날... 이런 말 쓰면 안 되나요? 어떤 말이요? 똥꼬 날려주라고 혼 많이 났거든요. 여기 보면은 네. 배설 기간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얘네도 지금 보면 조금씩 다 날려놓거든요. 아. 실제로 이런 개똥에서는 그렇게 부르나요? 모르겠어요. 저한테 알려준 분이 그랬었는데 야 똥꼬 날려! 계속 이래. 2층짜리 횟집에서 일 배우실 때 아무래도 빨리 올라가셨으니까 주변에서 질투도 좀 심했겠네요. 밥 준비도 혼자 시키고 2층짜리면 사람도 많을 텐데 알바생 포함해서 주말 같은 데 한 50명씩 일했죠. 교대 근무자까지 잡았는데 꼴보기가 싫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야 오늘 네가 밥 해라 그래가지고 넵! 이러고 들어가가지고 밥하고 그러고 나가서 울었어요. 그래가지고 창고가 지하에 있었는데 다른 건물 지하에 있었거든요. 카트를 끌고 다녔어요. 야채 같은 거 냉장 창고에다 막 넣고 그러는데 그게 한 번 들어올 때 막 대파 양파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그거 혼자 다 정리하고 그때 그 지하에 계신 분이랑 불쌍했나 봐요. 내가 같이 가줄게 이러고 그래서 내려가가지고 남자들이 더 쪼잔한 것 같아요 이러고 튀김기마다 타이머가 원래 있잖아요. 덕초 위에 타이머를 붙여놓는단 말이에요. 시간 체크하려고. 거기가 장사가 엄청 잘 되는 가게여서 다른 건물 화장실을 썼거든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좀 늦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6분, 7분 이렇게 화장실 가는 시간이 네가 그 시간에 자리 비우면 네 몫의 일은 우리가 하는 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화장실 간 시간을 타이머로 잰 거예요? 정말 부당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버틸 수밖에 없는데 제가 아쉬웠어요. 거기서 배울 게 너무 많았거든요. 그리고 약간 그것도 있었어요. 내가 너보다는 오래 다닐 거다 이게 있었어요. 내가 너보다는 무조건 오래 다닌다. 내가 여기서 그만두면 약간 지는 것 같아요. 제가 못 견뎌서 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질 수 없다? 이 생각이 엄청 컸죠. 실제로 그분이 저보다 엄청 빨리 그만뒀어요. 이겼네요. 제 기준에서 혼자 싸운 걸 수 있어요. 혼자 싸운 걸 수 있습니다. 제 기준에서는 이겼죠. 근데 그 타이머를 다른 직원한테도 그러던가요? 아니요, 안 그랬죠. 안 좋은 경험도 많고 많이 울으셨는데 왜 그렇게 이렇게 버티시고 이 일을 계속 하셨어요? 일단 사시미가 되게 매력이 있었어요. 남들 다 하는 그런 음식 팔고 싶지도 않았고 장사를 좀 제대로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리고 없다며요. 그래서 내가 해봐야지. 내가 해봐야지! 이거였죠. 이거 무조건 내가 진짜 제대로만 하면 될 것 같아. 이런 느낌이었죠. 여자 일식 오너셀프가 없으니까. 네. 많지 않으니까. 뭐,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전 아직 못 봤어요. 전국에? 아니, 그건 아니고. 방송으로는 봤죠.
실제로 제가 먹으러 다니거나 하면 오픈 주방을 했던 이유도 제가 게을러질까 봐도 있었어요. 이게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하거든요. 다 까놓고 장사하자. 그래야지 제가 게을러지지 않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래서 오픈 주방 한 것도 있었죠. 오, 진짜 오픈 주방이라 다 보이네요? 전부 다 보여요. 이 커튼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하면 진짜 다 보입니다. 네, 그런 게 있었어요. 제가 좀 꼼꼼하고 여자이고 섬세한 걸 다 가게에 녹이고 싶었어요. 그리고 대부분 화구를 앞다리에다 안 빼요. 관리가 조금 안 되고 튀김기랑 화구는 앞다리에다 거의 빼는 일이 없거든요. 저는 그냥 약간 나 화구 앞에서 뺐는데 나 잘할 수 있어? 이래서 앞으로 뺐죠. 손님들이 봐도 난 당당할 정도로 관리할 수 있어.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앞에 다 빼놓은 거예요. 설치할 때 돈 아끼려고 사다리 차 아저씨한테 이제 현금 10만원 드리고 주방까지 좀 넣어달라 그래가지고 사다리 차 아저씨랑 넣었어요. 그럼 이 주방 설계를 직접 하셨어요? 네 맞아요. 설계도 그린 것도 있어요. 사이즈를 전부 다 쟀어요. 재서 메모 해놓고 다 해서 얼마 안 들었어요. 200? 그 정도밖에 안 들었어요. 얘 20, 얘 70, 얘 32만원? 화구가 32만원? 네, 네. 그리고 얘 80? 얘가 100 정도 했어요. 2,300? 이걸로 끝냈죠. 처음에는 업체 맡기려고 견적을 빼고 싶어갖고 근데 여기 견적이 1,300이 나왔어요. 장사가 처음이니까 실패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5,000 정도면 뭐 내가 회복하지 이런 거여서 딱 그래서 5,000 그거를 넘기지 않고 싶었어요. 이게 저는 머리가 안 닿거든요. 네, 머리 안 닿는데 애들 맨날 부딪혀서 이거 다 해놨어요. 아니 전 가게가 대부분 주방들이 다 높아요. 그래서 내 가게 하면 나한테 다 맞춰야겠다. 그래서 맞춰놨죠 여기. 그리고 처음에는 혼자 할 생각이었거든요. 나만 아는 집? 퇴근하고 지나가면서 좀 먹는 그런 집을 하고 싶었는데 이게 저 혼자 요리 다 하고 서빙 나가고 이게 좀 힘들더라고요. 기존 손님들은 술 가져다 드세요. 안 시켜요. 제가 막 우스개를 막 그래요. 손님들도 다 나한테 맞춰주는구나 막 이러고 마스카라고 도미 껍데기를 이제 살짝 데치는 개념으로 식감도 살리고 해서 그거 할 거예요. 얘는 소금인데 염수 아라이라고 해서 소금물로 찢는 건데 물을 닿으면 삼투압 작용으로 살이 퍼져요. 그래서 그 퍼지는 걸 잡아주려고 삼투압을 잡아주려고 이 염수를 해요. 이게 소금물이어가지고 염수여서 얼음이 진짜 빨리 녹아요. 다 다르긴 한데 전 이게 편해가지고 커피숍에서 나올 만한 물건이 원래 커피 내려먹는 거 좋아해서 내려먹다가 지금은 귀찮아서 안 먹어서 이걸로 쓰고 있어요. 이게 쭉으로 들죠? 이 컵에다가 하니까 되게 디테일하게 물을 뿌릴 수가 있네요. 오! 맞아요! 이게 이제 빨리 열기 빼주느라고 더 익어버릴까봐. 잘 됐나요? 네. 제가 맨날 쾌감 느끼고 약간 변태처럼 나오면 안 되는데? 약간 요 소리 저 되게 좋아요. 들리세요? 저 가르쳐준 사람이 이거 이게 소리 듣고서 오늘은 A, 오늘은 B 이거 했어요. 그래서 저도 맨날 이래요. 잘 나온 거예요. 만족스러워요. 이거는 갈비떼. 좀 이따 장사 시작하고 바로 사용할 수 있게 하려고 이렇게 또 알려주는 거예요. 이제 또 뭐 하시나요? 손님 맞이할 준비 해야죠. 참치랑. 참다랑어 속살? 등살이라고도 하는데 일명 악한이라고 불리죠. 염도를 약하게 할수록 이게 퍼지거든요. 완전 지금 매끌매끌하죠. 살이 안 퍼졌죠. 그래서 횟집에서 좀 쫄깃하게 먹고 싶으면 염수알에 농도를 되게 높게 하면 엄청 쫄깃쫄깃해져요. 근데 몇 시간 뒤에 풀리죠. 얘는 무슨 부위죠? 얘는 메카도로라고 그 황새치 배꼽 쪽에 있는 살이에요. 얘도 배꼽 쪽. 해동지를 안 깔고 칼질하다가 손 나간 적이 진짜 많아서 참치 손질하다가 엄청 많이 다치거든요. 아 미끄러워서? 네 밀려요 이렇게. 냉장고에 넣어서 숙성을 할 거예요. 이게 밭이라고
여기에 숙성하면 맛이 좀 다른가요? 확실히 썰 때 느낌이 달라요. 그리고 생선살이 잘 안 퍼져요. 항상 그런 마인드 갖고 있는데 요리에 정답이 없잖아요. 네. 숙성도 만드는 사람의 수라고 생각하거든요. 스승까지는 아니고 약간 동네 아저씨 술 친구 조 셰프님이 야 정리야 대한민국 김치의 가지수는 아니? 그래서 몇 가지일까? 뭐 한 20 정도 될까요?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한민국 김치 당부는 어머니의 수래요. 다 다르니까. 네. 이제 장사 준비 거의 50% 끝. 지금 한 게 50% 끝난 거예요? 지금 뭘 하고 계신가요? 타레 소스라고. 네. 제가 야끼도리를 하고 있거든요. 소스를 직접 만들어서 쓰고 있는데 여기다가 한 이 정도 나오거든요. 재료 준비를 다 하면 포탈 끓인 시간 12시간 정도 걸리면은 요렇게까지 내려가요. 얘는 미림인데 불을 낼 거예요. 불이요? 네. 알코올을 약간 날려줘야 돼요. 그걸 뭐 니길이 니킬이라고 하는데 불을 내서 쓸 거예요. 미림을 이렇게 많이 넣어요? 두통 써요. 저렇게 뽑아도 많이 팔려서 오래 못 씁니다. 1주에서 2주에 한 번씩은 끓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타레 소스 때문에 맨날 타요. 근데 맨날 타는데 깨끗한데요? 그래도? 맨날 닦아요. 맨날 타고. 오! 불렀어요. 아, 저게 알코올 날리는 거예요. 안 위험한 거예요? 네. 안 위험해요. 안 위험해요. 이게 보통은 뭐 시간 재서 하는 사람도 있고 한데 저는 이제 이 파란불이랑 빨간불 양보고 정해서 제가 넣거든요. 화기도 다르고 불 세기도 다를 텐데 그래서 약간 이거는 감이긴 해요. 감으로 넣어요.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빨간불 많이 줄었죠? 약간 쾌감이 생기지 않아? 제가 좀 이상하죠? 쾌감이요? 잘 됐네. 이건 뭔가요? 간장입니다. 안 무거우세요? 무거운데 이제 익숙해요? 이게 그 우리나라 식용유랑 얘네들이 다 18kg 기준인 거 아세요? 이게 미국 잔재래요? 타레 소스에는 뭐뭐가 들어가요? 양파랑 마늘이랑 대파랑 그리고 닭뼈가 들어가요. 이 마늘을 굽는 이유가 있나요? 단맛도 내고 야채의 단맛이 생각보다 진짜 많은 거 아세요? 그걸 좀 더 끌어올리려고. 달라요 맛이. 여기까지 촬영하실 줄은 몰랐어요. 왜냐면 요식업 하시는 분들은 약간 그 공감하실 거예요. 주방이 약간 안방 같은 느낌이라서. 그럼 제가 지금 안방을 침범한 건가요? 예, 약간 아무리 오픈 주방이긴 해도 뒷주방 솔직히 일하다 보면 많이 더러워져요. 그때그때 닦으려고 하죠. 일을 안 미루고. 발기둥 보면 기분 좋지 않으세요? 막 시원하고 막. 얘는 베트남 고추인데 달에 워낙 단맛이 강해서 약간 그거를 잡아주려고. 이거는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늘리거나 줄이면 되는데 제가 매운 걸 엄청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넣어도 많이 맵지가 않아요. 나중에 그거 뭔가요? 이게 사케예요. 사케 후부끼라고 대용량 사케를 지금 쓰고 있는데 지금 양파도 뒤집었거든요, 방금? 엄청 달달한 냄새 날 거예요. 오, 네. 맡아보실래요? 진짜 달달한 냄새. 그죠? 오. 달죠. 설탕 냄새 나는데. 그죠. 제가 이래서 이 작업을 계속 하고 있어요. 아, 포기 못 하시네요. 네. 얘도 냄새가 약간 엄청 맛있어요. 맡아보실래요? 진짜로. 비린 하나도 안 날려. 네. 아. 그죠? 이거 완전 그거다. 치킨 냄새. 그쵸. 기름에 튀긴 것 같은 냄새 네. 나왔죠? 네. 맞아요. 옛날 통닭. 맞아요. 제가 이제 끓으려고 하고 있어서 이제부터 불을 줄일 거예요.
요거는 무슨 육수인가요? 닭뼈 육수, 닭육수. 나베에 들어가요. 모든 나베. 보통 저 육수통에 두 마리 정도 씁니다, 제가. 이 닭은 어디 건가요? 동네산 오롯이 되는 닭 닭도라고 검색하면 나와요. 팔팔팔 끓일 거거든요. 뽀얗게 나올 때까지 끓여요. 우유 색깔 나올 때까지. 보면 피가 여기 다시 이렇게 떠요. 보이세요? 어디? 요 하얀 색깔이 피물이에요, 피물. 아, 저게 피예요? 네, 피예요, 피예요. 피랑 약간 부산물? 이런 걸 한 번씩 이렇게 계속 걷어내줘야 되는 건가요? 네. 그래야 육수가 깔끔해요, 맛이. 이 팔에 네. 빨간 흉터가 있어요. 팔에요? 어디요? 네. 많을걸요? 이 팔꿈치. 뭐 많아요.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자주 다치죠. 일일이 신경 쓰면 어떻게 일을 해요. 어쩔 수 없어요. 저 예전에 저거 탈에 뽑다가 화상 입어가지고 가게 문 한 달 동안 닫은 적 있거든요. 여기가 지금 다 빨갈 거예요,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됐었거든요. 구축 올 수 있다 막 이러면서 재활도 받고 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회복이 돼가지고 오 이제 육수 나왔어요. 다 끝났나요, 준비는? 네, 다 끝났습니다. 이거는 이제 현재 팔 것들. 애는 다시 온도 때문에 넣어놓고 있어요. 쓸 만큼만 꺼내놓는 건가요? 네, 맞아요. 아무래도 이게 생으로 드시는 거잖아요. 온도에 예민할 수밖에 없고. 예전에 여자들이 일식 못했던 이유도 손이 뜨겁다고 뭐 할 정도로 건조가 있는데 그래서 관리를 좀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어요. 엄청 찰지네요. 아, 딱 보기만 해도 기름 엄청 나죠. 문어. 네, 문어입니다. 생선 숙성은 네. 몇 시간 정도 하시는 거예요? 보통 4시간이요. 네, 시소잎이라고 일본 깻잎이라고 손님 부르죠? 일본 사람들은 왜 시소를 먹었을까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항균작용이랑 소화작용이 있었대요. 예전엔 냉장시설도 없고 생으로 먹고 탈나는 경우가 많아서 그때 이후로 시소를 항균작용 기능도 있어서 먹었다 이런 썰도 있고 다양합니다. 메뉴 이름 뭔가요? 대철 사시미 모리아와세 입니다. 모리아와세라는 메뉴 이름을 처음 들은 것 같은데 어떤 뜻이에요? 다양하게 꾸며서 예쁘게 장식한다. 2인 기준으로 45,000원이요.
이런 나무에다 이름 써가지고 하는 아이디어는 어떻게 생각하신 거예요? 제가 손님 입장일 때 제가 궁금하거나 이랬던 걸 좀 해소시켜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걱정 안 하셔도 되니 이게 우수이다라고 네. 나무 판박지예요. 이게 아... 종이가 아니거든요. 표백제가 들어가는 그런 게 아니어서 이렇게 넣어드리는데 얘를 잘라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목질은 어디서 배우셨어요? 현장에서 목 돌릴 사람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실장님이 일 끝나고 붙잡고 알려줬어요.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라.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러고 소금 가지고 돌리고 쌀 가지고 처음에 돌리다가 소금 가지고 돌리고 그러면서 배웠죠. 목은 그렇게 배우고 싶지 않았는데 할 사람이 없었어요. 돌릴 사람이. 목까지 배우고 싶진 않았다고요? 전 생선만 목적으로 들어갔었는데 돌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돌려야지. 지금 넣는 건 뭔가요? 나가사키 소스예요, 소스. 네. 원래는 소스통이 다 일반 이런 소스통이었어요. 근데 이게 화구 열기 계속 날리니까 찌그러들고 막 그러더라고요. 환경 호르몬도 나올 것 같고. 저희가 하이볼을 파는데 산토리 하이볼을 판매하고 있거든요. 그 병이 또 예뻐요, 이렇게. 그래서 다 팔면 다 씻어서 말려넣죠. 얼큰이어가지고 땡초를 넣습니다. 야채 넣는 순서도 계속 고민을 해봤었어요. 파랑 양파를 써요. 얘네들 볶으면 진짜 향이 좋게 나거든요. 그 향을 먼저 입혀주고 그다음에 해물로 같이 불만 입혀가고 마지막에 이제 숙주랑 청경채는 익는 속도가 빨라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넣는 편입니다. 지금 메뉴는 뭔가요? 나가사키 짬뽕입니다. 양배추 뭉친 거 깨주고 있는 거예요. 대사장님 손목에 뭐 붕대 같은 걸 감고 계세요 혹시? 아 이거요? 테이핑. 손목이 안 좋으세요? 네 안 좋아요. 근데 이거 음식하는 사람 다 이럴걸요? 거의 대부분 아무리 관리 잘해도. 웍질 때문에 그런가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이게 무게가 제가 재보진 않았는데 한 5kg 나오지 않을까요? 5kg는 안 나오겠다. 3kg. 육수를 제가 1,400을 써요. 다른 집보다 육수를 많이 주는 편이라서 1,400에 해물 한 500 들어갈 거고 웍 무게까지는 3kg 나오겠네요. 불이랑 너무 가까운 거 아니에요? 그래도 닦아야죠. 이거 부으실 때 손목 엄청 아플 것 같아요. 안 아프다는 거짓말이죠. 아프죠? 원래는 진짜 큰 거 썼는데 요거 딱 두 배만 한 거 썼어요. 점점 팔목이 고장이 나더라고요. 안 되겠다. 무게를 줄이려고 좀 작은 걸 바꿨어요. 항상 불을 땡겨서 말려놔야 해요. 왜 말려야 돼요? 얘가 무쇠 재질이거든요? 네. 철 재질이어가지고 녹이 슬어서 금방 슬어요.
지금 하고 계신 메뉴의 이름은 뭔가요? 한담은 나베입니다. 저희 가게 시그니처예요. 고기는 목살 써요. 돼지 목살. 제가 기름진 걸 별로 안 좋아하기도 하고 해서. 큰 수저는 왜 네. 들었다 놨다 하시는 거예요? 이거요? 면이 생면이어서 잘 안 풀어지면 바닥에 눌러붙어요. 좀 붙지 말라고. 그래서 음식에 초록색이 있어야 이게 뭐 다양한 색조화가 있어야 맛있게 보인다고 배웠어가지고 항상 빨강 아닌 초록 다 들어갈 거예요, 저 메뉴. 사장님이 이렇게 바쁘신데 네. 배달도 들어오는 거예요? 네 맞아요. 저희가 배달이 주가 아니긴 한데 예전에 코로나 때 배달로 많이 버텼거든요. 확장하고 배달 못했었어요. 너무 바쁘고 혼자서 모든 걸 하려니까 기존 손님들이 제발 배달 좀 해달라고 해서 내기 재워놓고 겨우 왔다 이런 분들도 있고 해서 그냥 배달하고 있어요. 관리비랑 다 따지면 1도 남는 게 없거든요. 배달 앱으로 지금 79만 원 정도 매출이 나왔잖아요. 여기서 관리비가 15만 원이 들어가고 배달 팁 그거를 낮게 설정해서 제가 더 내는 부분이 있어요. 거리별로. 그래서 많이 나갈 때는 7천 원까지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계산하면 그냥 제로 베이스. 재료값, 시스템상으로 내야 되는 비용 네. 이런 거 다 합치면 그냥 안 남는 거예요? 네, 제발이에요. 와... 근데 못 오신다고 하고 제발 좀 열어달라고 하고 육아 힘든데 먹고 싶은데 계속 이런 얘기들을 진짜 가끔씩 오셔서 했어요. 제가 배달을 1년 정도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죠, 배달을. 배달도 구성이 똑같이 나가는데 더 많이 퍼져요. 왜냐면 제가 여기서는 뭐 네 분이 오셔서 2인 식사도 새우 네 마리 막 나가고 하잖아요. 네. 근데 배달은 솔직히 몇 분이서 드시는지 모르잖아요. 네. 배달은 2인만 판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거기에는 새우 무조건 네 마리씩 넣어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야 또 보기가 이뻐요. 근데 진짜 시소 입이 이쁘죠? 시소를 아낌없이 넣어주시네요. 포장이니까 모자르면 더 못 드시잖아요. 그래서 포장 진짜 많이 줘요. 혹시라도 와사비가 생선살에 배어버릴까봐 레딧이 조금 써서 올리는 편이에요. 저는 약간 색감이 맞아야 입맛도 올라온다고 생각하거든요. 봤을 때 먹고 싶다, 너 맛있겠다 이거를 자극하려면 일단 시신경을 자극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는 뭔가요? 아, 모찌리도우라고. 모찌리가 일본어로 찹쌀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도우가 두부예요. 쫀득쫀득한 치즈 두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차로 가시죠. 네. 네. 사장님 이 메뉴는 뭐예요? 이거는 판매하는 건 아니고 야채충권이라고 서비스로 드리는 건데 제가 마케팅 비용을 하나도 안 쓰고 있거든요. 차라리 가게를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하나라도 더 드리자 이 마음으로 시작해서 거의 매번 다 드리고 있어요. 아 가끔 판매해달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럼 그냥 찔려드려요, 약간씩. 저걸 어떻게 판매를 해요? 상이 여긴 어쩐 네. 일이세요? 다른 분들 제자가 잘 하고 있는지. 아. 근데 지금 손님이 굉장히 많네요. 네, 지금 네. 가득 찼어요. 수지린 사장님과 관계가 어떻게 되시죠? 예전에 일 배울 때 초밥집에서 같이 일했었어요. 저를 가르쳐주는 사람이긴 했어요.
아, 그러면 네. 스승까지는 아니고? 스승까지는 인정 못합니다. 엄청 잘 챙겨줘서 이분 엄청 고맙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나는 A4 용지라고 생각해보세요, 막 이래서 개발들이 약간 이러잖아요. 기계잖아요. 그래서 어? 그랬더니 누나 A4 용지 누나가 던지고 싶은 방향대로 던지면 날라가요? 이래서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겠지? 이랬거든요. 누나 그걸 꾸겨봐. 꾸기고 던지면 방향으로 날아갈 거라고. 누나는 상처받지 말라고 너무 그런 다른 일들 가지고 누나는 지금 자기가 가고 싶은 방향대로 가려고 꾸겨지고 있는 거니까 상처받지 마! 이러면서 어? 그래? 이랬는데 좀 그 말이 멋있더라고요. 멋있었어요. 장사하시다가 네. 혼자 하시니까 좀 버거우실 때가 있으시지 않으셨어요? 많죠, 많죠. 에피소드 진짜 많아요. 하수구 막히는 것도 다 처음 경험했고 다 혼자 해결을 해야 되는데 다 처음이잖아요, 저도. 항상 새벽에 일을 하니까 문제가 터질 때는 다른 사람들이 잘 때거든요. 수도 갑자기 안 나와요. 어떡해요. 그런 일들이 진짜 많아서 공황까지 생기고 그랬었죠. 남편한테 그랬어요. 욕쟁이 할머니 가게 컨셉 아니고 할머니 화가 너무 많이 쌓여서 다 화를 내는 걸 수 있다고. 저도 막 하고 싶을 때 많죠. 왜? 그래서 남편한테 컨셉 아닐 거라고 막. 근데 약간 그런 거 있어요. 많이 배웠어요. 마음가짐도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하루하루 감사한 날들 만들라고 생각을 하고 모든 일들이 솔직히 힘들잖아요. 그냥 힘들게 느낄 거면 즐겁게 일하자. 약간 그런 주의예요. 저희는 모두가 선택을 하잖아요. 어떤 선택이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선택에 따른 후회도 꼭 따라와요. 그래서 덜 후회하자. 장사하면서 마인드가 많이 바뀌었어요. 가치관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시간은 돈이다? 손님들 시간을 되게 망쳐놓고 싶은 생각이 아예 없는 거예요. 다른 가게들도 있을 텐데 굳이 2층까지 찾아오시는 거잖아요. 제 가게 조기 품절될 때가 되게 많거든요. 전화하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럼 남겨놨다가 오시면 드리기도 하고 헛걸음하실까 봐요. 대부분이 단골 손님이겠네요. 저희는 거의 80% 90%가 단골이에요. 감사한 일도 많아요. 위스키도 선물 되게 많이 받았고 와인 선물 되게 많이 받았어요. 저기 아사히 맥주 있는 것도 네 캔 받을 거였어요. 근데 이제 그럴 때 그런 생각 많이 했죠. 아 내가 잘 살고 있나? 이걸 받을 수 있나? 이런 받을 자격이 되나?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하고 쪽지 받은 적도 있어요. 손님이 편지 써주신 거예요? 맞아요. 케이크랑 가져다 주셨어요. 편지랑 같이 막 가져다 주시고 예, 맞아요. 이렇게 해놓고 가셨었어요. 이것도 손님이 주고 갔을 거예요. 되게 오래전이어가지고 이것도 선물 받으신 거예요? 네. 고려되네요. 사장님 장사 다 끝나셨어요? 네, 끝났어요. 네, 끝났는데 왜 칼질을 하고 계세요? 오늘 같이 알바했던 친구 남은 사시미 먹여서 퇴근시키려고. 그거니까? 와. 어? 은준아 여기? 더 먹어도 돼? 네? 더 먹어도 돼? 응? 저희가 준비하는 양이 하루에 정해져 있어요. 왜냐면 항상 똑같은 품질을 유지하려고 오팔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준비해놓은 양이. 그럴 때 애들 불러서 같이 먹거나 포장해주거나 다음날 안 팔려고 마음 찝찝해지기 싫어서. 조금 욕심을 버리면 제가 당당해질 수 있잖아요. 같이 일하시는 분들 복 받았네요. 그렇게 생각해주면 감사한데 저도 되게 많이 도움받아요. 진심을 다해서 잘해주거든요. 관계는 쌍방이라고 생각해요. 한 사람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타입을 안 타십니까? 저거까지 제가 타줄 수는 없잖아요. 네건 네가 먹어라. 이렇게 이런 느낌이죠. 여기 남은 저재료들은 어떻게 해요? 저재료 이제 밑에 과장님이랑 같이 먹던가
집에 가져가서 남편이랑 같이 먹던가. 긴 시간 동안 촬영해보셨는데 소감이 좀 어떠세요? 소감이요? 오늘 지금 땀도 막 흘리시고. 맞아요. 지금 머리도 엉망되고 땀도 엄청 흘리고 조금 힘들었지만 뭐 재밌는 경험이었어요. 저는 머물러 있으면 썩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뭔가 또 하나 해본 경험이 생긴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경험이었어요. 가게 이름을 이자카야 콤마로 지으신 이유가 있어요? 저 콤마가 구호로 쉼표라는 뜻이거든요. 쉬어가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가운데 다 콤마가 점도 들어가 있어요. 다. 네. 같은 꿈을 꾸고 계신 분들께 한 말씀 하자. 젊은 조리사가 너무 없거든요. 조금 힘들어도 꿈이랑 목표가 있다면 좀 버텼으면 좋겠고. 자영업 어렵죠. 근데 일단 하고 있고 재밌게 일하고 있고 늘 웃으려고 하고 있고 일단 하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꿈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